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한 방에 뭐 거의 3,000명이 들어오네, 이젠. 아이고. 한 방에 3,000명이 들어와. 헤이, 레이첼. 그리고 나랑 같이 화상 채팅 하려고 한 사람들이 벌써 막 시청 요청을 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선 씨. 무리나 좀 마셔야지. 아. Hi everyone. It's been a long time. I haven't been live for a while.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라방한 지 한참 됐죠. 아. 이유혼? 이유혼 불러달라고? 이유혼이 누구지? 이유혼 씨, 안녕하세요. 아, 방구석 1열을 잘 보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방구석 1열, 방송 나가고 나서 좀또 팔로워들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오늘 전참시 방영해야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네, 안 나가게 됐죠. 그래서 대신에 제가 오늘 라방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앞당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오빠 진짜 내가 사랑해? 감사합니다. 결방 아쉬워요? 네, 저도 아쉬워요. 밀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봐야죠. 또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녹음해놓은 콘텐츠니까 그냥 뭐 완전히 취소는 안 하겠죠. 설마? 한번 기다려봐야죠. 다 같이.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찍었는데 런닝맨 기대 중? 네, 저도 제가 태평양? 어깨가 태평양이야? 프레임에 안 들어가네, 진짜.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서 그러나? 네, 지금 집이에요. 제가 런닝맨 찍고 나서 혹시나 해서 등에 붙어 있는 거를 이거 띄워왔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뭐 팬미팅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띄워왔어요. 네, 제가 소파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편해요. 뭐 가끔씩 위에서도 앉긴 하지만 뭐 영화 보거나 뭐 그럴 땐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밑에서도 앉아요. 많이 추워졌죠요? 아니요. 오늘 몇 시부터 했냐고? 오늘은 지금 한 5분 전에 시작했는데? 소파가 등받이야. You really can't wait for my new film. Thank you. Which new film? I have several still waiting. 런닝맨 꼭 볼게요. 네. 새해 전야도 기대, 새해 전야. Yeah, my new film, New Year Blues. 안녕하세요. 네, 요새 저도 이렇게 집콕하고 있어요. 네, 될수 있으면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꼭 새해 전에 볼게요. 사바티캅!
네, 지금 한국이에요. 지금 제 집이에요, 여기. 다음 생에 몸으로 태어나고 싶대. Hi to Indonesia. Where are you from? Are you from Jakarta or from Java? I've been to Bali once. I really love your acting. Thank you. 예, 저를 따라서 폴라로이드를 쓴다고요? 제가 저 팬분이 저한테 폴라로이드 카메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필름 카메라도 하나 보내주셨고, 폴라로이드 인스탁스 미니 그거를 열심히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팬들 필름이 항상 꼭딱 떨어졌을 때. 딱 떨어졌을 때또새 필름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끔씩 제가 팬 중에서 누가 보충기를 어디다가 집에다가 보내줬나 하고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끔씩 혼자서 이렇게 크게 생각할 때 있는데, 뭐가 떨어졌네 이렇게 하는데 꼭 그게 도착하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귀신처럼. 그래서 커피도 떨어지고 필름도 안 떨어지고. Please speak English. Yes.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in English, I'm glad to answer. 네. 도청기. No, I was telling my Korean fan. 제가 잠깐 저기 외국 팬들 위해서 한번 방금 설명할게요. I was telling my Korean fans that sometimes I have like the slight assumption that somebody has hidden a bug like a recording bug in the presents that they sent me, because every time I'm thinking out loud that I need something, someone actually sends it to me. So I never run out of coffee, or I never run out of Polaroids for my Instax. So I was like, man, what's going on? 버그? 예, 그 버그라는 게그 도청기예요. 그게 살짝 그 은유의 표현인가? 버그. 예. 다음 생에 제 눈주름에 아, 참, 제 눈주름이요. Do you have plans for a new Korean drama project? 새로운 드라마에 뭔가 지금 기획이 있냐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 검토 중이에요. 도장을 안 찍었는데 검토 중이에요. 긍정적으로 잘 되면 아마도 2월 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잘 되면. Yeah, I'm reading a script for a new Korean drama, and nothing is official yet, but I'm really enjoying it. And once everything is official and everything is signed, you're gonna know what's it about. But if everything goes as planned, then it might start shooting in February. Okay. 뭐래요? 오늘의 TMI 알려주래. 오늘의 TMI? 오늘 뭐 했지? 오늘 남산 운동 갔다 왔고요. 거리 두기 하면서, 네, 마스크 쓰면서 2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왔고, 그 다음에 목욕했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었고, 늦잠 잤고, 낮에는 늦잠 잤고. 네, 그랬어요. 세진아, You're seeing m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Yeah. We all have to be careful because of the pandemic. Korea right now is in stage 2.5, so everybody needs to stay home and be careful. And don't go to crowded places. 남산으로 가면 저를 볼수 있나요? 아, 글쎄요.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안 다닌 데로 많이 다니거든요. 산길도 다니고 막 저만 아는 길을 많이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녀도 정말 운이 좋아야. 그리고 제가 맨날 런닝하고 다녀요. 뛰어다니기 때문에 헉헉헉 막 이렇게 사람을 피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갔을 때, 캐나다세요? 영화가 거왕 섹시해? 남산에서 런닝하고 대부분 그 성곽길, 한남 도성의 계단을 올라가고 그 위에서 체력 운동하고 헬스장이 있거든요. 야외 헬스장. 거기서 헬스하고 또 런닝하고 또 돌아오죠. 그냥 풍경을 보고 자연을 즐기고. 대기 탈게요, 남산에서. 최근에 버티고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연기가 좋았어요. 참,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천우희 씨를 스포탄 캐릭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잠시만요.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무음으로 해놔야지. 오케이. 'What's my Christmas wish?' 크리스마스 때뭐 하냐고? 소망이 뭐냐고? 크리스마스 때 'My Christmas wish' 'Oh, I have a Christmas wish.' I wish that we all can go back to movie theaters again soon. 제 크리스마스 소망은,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 다 같이 다시 바글바글하게 극장을 보러 갈수 있는 게 그게 제 소망이에요. 너무 극장 가고 싶어요. 에휴, 참. 새해 목표가? 건강한 게 목표죠. What did I have for dinner? I had chicken. Chicken. So in Korea, we have something which is called 반반 치킨, which means half and half. 그 아까 뭐 저기 외국 팬이 저녁으로 뭘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치킨 먹었다고 반반 치킨 먹었다고. So I had half fried and I had half spicy mayo. 고추 마요인데 영어로 고추 마요가 뭐지? 고추 마요하고 프라이드를 반반으로 먹었는데, yeah, so I had fried chicken half and half, and I had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먹었어요. And I had a salad, and I had in Korea we have a type of white kimchi which is not spiced, which is called 동치미. So I had half and half chicken. With 동치미 and a salad. And 동치미 is basically the same, almost the same as kimchi, but it's without the pepper spice, so it's not red, it's white. But it tastes really good and it's good for digestion, so that's what I had. The juice of the 동치미 is really refreshing and delicious. It's like 동치미 국물이 최고잖아요. 정말 시원하게 마셨어요. 운동 갔다 오고 나서. So that's what I had for dinner. 매운 거 좋아하냐고? 입이 좋지만 요새 막 매운 거를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해서 좀 매운 거를 많이 피하려고 그래요.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집 동치미 가져가요. 사실 동치미도 어떻게 직접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조사하면 금방 나오겠지? 항상 동치미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I miss you in Arthdal. Just, 책 추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없지만 오디오북으로 듣는 책이 있는데 요새는 그냥 그 역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들어요.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그래햄 헨컥이라고 작가 있어요. 그 작가님이 인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인류의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써요. 그래햄 헨컥. 특별히 한 책을 추천하기가 어려운데 다들 재밌어서 동치미국수 아 좋지 아 얼마 전에 저기 팬 어떤 팬이 저한테 저기 면을 보내줬는데요 제가 그 면을 가지고 동치미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시원하게 먹었어요 동치미국수에다가 뭐 단백질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걸 하고 내가 말아 먹었지? 그걸 까먹었네. 골뱅이였나? 어쨌든. 요새 무슨 에피를 듣고 있냐고? 라우프 거 자주 듣고요. 텀 미쉬 거 자주 듣고요. 쿠랑빈 거 자주 듣고요. 그리고 만추 OST도 자주 듣고. 저기 넷킹콜 스페인어 음악들 있어요. 에스파니얼 칸탄타 에스파니얼 넷킹콜 그거를 자주 듣고 거의 다 팬들이 보내주셨던 것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인디 음악도 좋아하니까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요? 지금 40살. 이제 올해 지나면 41이지? 81년생이에요. 라방을 처음 본다고 세상에? 추천해주신 산울림 노래 진짜 좋다고요? 어떤 거를 추천해줬지? 내가 추천해준 산울림 음악이면 그래거짜인가? 그래거짜? 아니면, 청춘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저는 그래거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때 라디오 때 제가 추천했었죠. 맞아요. 예. 네. 요번 새로 나온 크랑빈 인디 밴드 앨범에 산울림이랑 같이 하나, 제가 콜라보 했더라고요. 한 곡을. 지금 까먹었네, 뭔지. 근데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새 앨범에. 나중에 찾아와야 되겠다. 그것도 신기하대. 지금 제일 힙한 쿠랑빈이 산울림까지 찾아가서 그걸 어떻게 콜라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우리 국내 가수들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만 알 듯만한 배우 저기 밴드고 그런 전설적인 밴드인데 해외 인디 가수들도 그런 거를 다 캐서 다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멋있더라고요. 노래를 또 추천해달라고? 노래? 요새 또뭘 듣고 있지, 그럼? 내가? 요새는 다시 좀 옛날 80년도 브릿팝으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차에서, 저기 The Smiths, The 스미스라고 해야 되나? The Smiths 그 중에 이제 리드 보컬리스트가 머리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 음악을 좀 좋아요. How old am I? I am 40. I'm getting 40 next year. 41 in Korean age, but 40 in regular age. 잘생겼다 이때. 고마워. Nothing without you. Good. 정직한 더 스미스. 그쵸. 한국식 발음 더 스미스. 2AM. 레터넘 명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한쪽 윙크까지만 읽다가 못 읽었어요. 마무 문장이 너무 길어서. 매일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고요? 뭐 일단은 눈꺼풀을 씻어내고 이빨 닦고 코 풀고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씻는 거죠, 그냥 얼굴을.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뭐 아무 생각 안 해요. 집이 못 가는 게 너무 아쉽다고. 네, 저도 아쉬워요. 머리카락 귀엽다고? 캐롤 들으냐고? 아, 이게 캐롤이라는 게 이것도, 아,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예, 뭐 특별히 이렇게 찾아 듣지는 않아요. 진짜 스쳐 지나가면서 어디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거나 뭐 이렇게 광고에서 들으면 하루 종일 바뀌거든요,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러니까 특별히 찾아 듣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가끔씩 제가 독일에서 옛날에 들었었던 방송에서 가끔씩 어떻게 보면 문화 축제죠. 물론 교회에서 생방을 하지만, 근데 큰 성당에서 생방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화 축제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콰이어 같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콰이어인데 청소년들을 보는 그런 막 천사 같은 목소리들 같은 그런 콰이어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콰이어가 한국말은 뭐지? 성가대라고 불러나? 성가대? 네, 그런가? 네, 그럼 가끔씩 크리스마스 때 조금 그게 조금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 들어요. 네. 성가대 이름이 뭐였지? 라이프치가 토마나 킨더코어. 라이프치가 토마나 킨더코어. 성가대 맞나 봐요. 성가대? 네, 성가대. 어떤 언어가 제일 편하냐고? What dreams have you not been achieved until now? I have big dreams. So still, I have still laid out my dreams 10 years, 20 years, 30 years from now. So still a lot of things to do. 아까 지문 까먹었네. 잠깐만. 영어 지문 동시에 나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질문 읽다가 첫 번째 질문 까먹었고 두 번째 질문 대답했네요. 다시 해주시면 제가 또 읽고, 제가 빨리 까먹거든요. 아, 어떤 언어가 제일 편하냐고? 맞다. 뭐, 지금은 셋다 좀 공평하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말 쓸 때는, 어떤 감수성을 표현할 때 한국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감수성들은 또 독일말로 표현할 때 독일 사람이랑 같이 얘기할 때 그게 또 편하고, 어떨 때는 영어도 편하고, 그러니까 막말할 때, 친구들이랑 막말할 때 영어도 편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뭐 감수성에 의사소통하는 부족함이 느껴져서 또 한국말로 스위치 될 수도 있고, 예. 그냥 셋다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편한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뭐 독일어 할 때도 막 단어 까먹고 있고, 그리고 영어 할 때도 단어가 까먹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제 최근엔 제일 많은 말은 항상 한국말로 하니까요, 저는. 네, 그렇답니다. 욕할 때는 무슨 언어가 먼저 나오냐고? 글쎄요, 제가 욕을 잘안 해서.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철이 안 들었을 때, 욕을 했을 때는 확실히 독일말이겠죠. 네, 저는 될수 있으면 독일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욕하면 되게 딱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독일말로 욕할 뭐 기회가 이제 뭐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뭐. 예. 연기가 아닌 이상 연기를 그 어떤 역할을 맡으면 또그막또잘 하겠죠. 오늘의 TMI 세 가지 알려달라고요? 오늘은 제가 남산에 아까 얘기했지만 두 시간 동안 운동하러 갔다 왔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좀덜 춥더라고요. 물론 따뜻하게 입고 나갔고. 두 번째는 갔다 와서 제가, 목욕했는데, 사실 제가 샤워실만 있고 욕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되게 그 3만 원인가 4만 원짜리 이동식 욕조를 하나 샀어요. 요만한 거, 동그란 거, 이동식 욕조. 100cm 겸 80cm인가? 100cm 겸 75cm인가? 거기에 물을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해요. 왜냐면 제가 찜질방을 못 다니니까요. 제가 사우나 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운동하고 땀을 빼고. 그런데 더 이상 그 위험하니까 일단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왕에 그러면 뭐 뭐가 있나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동식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산은 좀 비싸고 그리고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부풀어 놓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쓰면 제가 어차피 등치도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큰데 공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식 그 이동식 욕조가 그냥 PVC로 잘 만들었고 바닥도 푹신해서 이렇게 딱딱하지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조리법 그냥 조립을 하고 한 20분 목욕하다가 다시 나왔죠. 코로나 시대 이동식 욕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TMI는 오늘 저녁은 치킨 먹었어요. 반반.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저거 스위트홈 보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방을 시작했죠. 네, 조심할게요. 식단 관리 하세요? 식단 관리는 항상 하죠.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사는 게한 러시아 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2017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년째 돼가고 있죠. 제가 대부분 공백 기간이 안 먹고 있는 기간이 한 16시간에서 18시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시간에서 8시간 안에는 한두끼 정도 먹어요. 식단 관리 안 했을 때는 좀 중간에 간식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될수 있으면, 두 끼씩, 하루에 두 끼씩은 항상 그 시간 안에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뭐 1시에서 8시 사이, 아니면 12시에서 7시 사이, 그한 6시간에서 8시간 범위 안에 항상 해결하려고 해요. 두 끼를. 그리고 나머진 시간에 물 먹거나, 과일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고 운동도 좀 하고 뭐할 볼일을 보고 그리고 점심이 제 아침이죠, 사실. 네, 그러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신경 안쓸 때는 그냥 두 끼씩은 그냥 막 먹고요. 신경 쓸 때는 두끼할 때는 탄수화물 다 제거해요. 대부분 야채나 뿌리 채소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냥 야채 아니면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먹고 제일 저한테 좋은 야채 조합은 라타뚜이가 제일 좋은 야채 조합인 것 같아요. 제일 건강한 야채 조합. 그 라타뚜이를 해 먹고 그리고 단백질이랑 같이 뭐 고기든 닭가슴살이든 그렇게 먹으려고 해요. 막 작품 들어가기 전일 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두 끼씩만 먹지만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래요. 치킨 먹고 막. 치킨이랑 같이 저거도 시켜 먹었다. 저게 그 기름 떡볶이 빨간색. 가장 인상에 좋은 습관이 있냐고? 습관? 사실 제가 습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습관? 그러니까 습관 들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 패턴을 따라서 사니까. 그런데 전 항상 물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습관적인 패턴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성장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다 그렇다고 그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만 먹고. 아,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운동 선수였었기 때문에 연기를 제 직업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었을 때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제 코치 선생님이랑 만나서 2시간 동안 리딩은 항상 하거든요. 리딩 하거나 뭐 준비할 거 있으면 같이 연기 연습도 하고 아니면 발음 교정도 해주시고 같이 리허설 하고 뭐 그런 거를 항상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도 한번 뭐 어디 뭐 세계선수가 한번 됐다고 트레이닝을 안 받지는 않잖아요. 계속 꾸준히 트레이닝 하잖아요. 안볼 때도. 저는 그런 습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요새는 SNS 때문에 많이 보여주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안 보일 때, 사람들이 안볼때 성장하는 거, 안볼때 준비하고 있는 거, 안볼때뭘 노력하고 있다. 공개를 안 하고. 전 그런 거에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꼭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반말로 해달라고? 그럼 이제부터 반말 할까? 제가 하다가 보면 또막 존댓말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웃겨, 가끔씩.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뇌 운동이니까 한번 패턴을 바꾸고 바로 다시 반말로 한번 들어가 보자. Handsome. 감사합니다. Thank you. 심쿵? 심쿵이 지문이 아닌데. 반모? 반모가 뭐지? 반모가 뭐지? 뭐 약자인가? 줄임말인가?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는 게 보인다고?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 더안 보이게. 라방을 끌까? 아, 반말 모드. 그래, 다 같이 반말하면 되지. 같이 하면 되지, 뭐. 코로나가 없어지면 팬미팅 해달라고? 아,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올해가 참 신기한 해였었어, 나한테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긴 했지만, 머니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인지도를 얻었고 팬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많이 나를 찾아보기도 했고, 나를 더잘 알게 된것 같고, 그래서 참 신기한 해인 것 같더라고, 나를 위해서는. 뭐, 물론 나도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뭐잘 하려고 해야지 뭐 노력을 하고. 머니게임 2 찍어 달라고? 러브콜이 들어오면 뭐 생각해 볼 만하지?
회사 연차 내고 갑니다. 팬 미팅.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태호 형.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보자고? 그러면 좋겠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미안. 내가 읽는 속도가 느려서 오래오래. 맡고 싶은 배역인가 장르? 장르? 장르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배역은 확실히 갈등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갈등. 그러니까 자기 심리 때문에 뭔가 이루어 자기 욕심 때문에 뭐 이루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심리가 그거를 허락해주지 않은 그런 갈등. 너무 어렵나? 그게 드라마겠지? 그런데 코미디도 될 수도 있고 뭐 액션도 될 수가 있고 뭐 장르는 따지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캐릭터는 확실히 갈등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입체적인 캐릭터가 어울린다고? 땡큐. 사나 어때요? 연기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땡큐.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은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항상 내 친구들이 내 본명으로 항상 불렀고 특별한 별명 아 미국에서 별명이 있었구나. 이름은 태우고 별명은 치훈인데 치훈 발음이 어렵다고 내 친구들이 그냥 치프라고 불렀네. 치프가 뭐지? 한국말로 대장이라고 하나? Chief. Hey, what's up, Chief? 그렇게 불렀어요. Yo, Chief, what's up, Chief? 치치, hello. 연극 같은 건 어떠냐고? 난 연극은 어렸을 때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 뭐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그런데 2013년이었나? 11년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내가 다녔던 연기 학원에서 같이 워크샵을 하고, 우리끼리 같이 그 포스트 극장에서, 홍대 쪽에서 포스트 극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포스트 극장인가? 내가 지금 헷갈려. 암튼 간에, 그 홍대 쪽에서 조그만 소극장에서 저기 테이프라는 연극을 올렸는데 그때 한번 연극 한번 한국말로 한번 올렸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연극 해본 적이 없지. 그런데 좋아하지. 런던에서도 졸업작으로 셰익스피어 연극 하나 올렸었고 미국에서도 친구들이랑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좋아해. 태우 최근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는 테넷. 아우 테넷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기술적이면서 재밌어서 한 두세 번 보게 될것 같아. 테넷은 재밌게 봤고 또 재밌는 영화 뭐본거 있나? 죽지 않은 인간들. 막좀 블랙 코미디 같은 아주 되게 그 코미디 감각이 되게 신기하더라 그것도 흔하지 않은 코미디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봤고 그것도 또뭘 봤지? 테넷 봤고 죽지 않은 인간들 봤고
지금 생각난 거 그거밖에 없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제 비트코인 하이스 봤다고? 아이고, 토마스 남.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데, 내가. 근데 중간에 좀 키를 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어제 라디오, 어제였나? 라디오 때 했잖아, 어제. 밸런스 게임. 그게. 밸런스 게임. 근데 잘안 하는 편인 것 같아. 옛날에 그 태국 언론에서도 시키긴 했는데, 너무 단순해서 어렵더라고,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고를 수가 있어, 둘 중에 하나. 그게 기분에 따라 항상 다른데. I look delicious tonight. 어제 버티고 봤어요. 감사합니다. Hi. Thank you, Philippines. Netflix에서 저기 슬픈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노트북이가 넷플릭스에 나오나? 노트북? The Notebook. 그거 슬펐고. Moonlight도 좀 슬픈 영화인 것 같고. 뭐가 슬펐지? Moonlight. 내가 보고 막 울었던 영화들. 아, 와, 그거 슬펐지. 근데 그거 넷플릭스에 없는 것 같다. 저기, 아, 코코인가? 만화 영화, 그 디즈니 영화. 아, 그거 진짜 많이 울었는데. 코코였나, 이름이? 아. 아, 노트북 있다고? 노트북 있구나. 코코가 맞나 봐. 그거 보고 나 펑펑 울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아름다운 슬픔? 365일 못본것 같은데. Hello from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Пока. Мажа, 맞아요. 코코에서 마지막 노래 불렀을 때. Remember me. 오빠, fan service, please. I am from Korea. I'm doing a fan service right now. I'm doing a live fan service. Okay. 그러면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한테 뭐지? 저기 화상 채팅 요청 보낸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안 보내신 분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이거 말한 순간에 대부분 한 3, 400명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청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지금 Q&A 타임을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저거 할 거예요. 네. 한 사람. 골라졌는데 뭐가 안 됐나 봐. 아, 지금 랜덤으로 선택했는데, bet you wan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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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머니게임 유튜브 보고 입덕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사실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무슨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말고사 학교, 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고, 고등학생은 한참 공부할 텐데. 갑자기 사실 미안해지네.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 너무 걱정스러워요. 뭐 질문 안 해도 네 괜찮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잠깐 말만 나누고 한 1, 2분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해야죠. 근데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아니면 일부러 썼나, 지금? 지금 급히 쓴 거예요. 요즘 갑자기 시작한 거, 쓴 눈에서. 거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네. 아무튼, 뭐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너무 떨려서 없네요. 아, 너무 떨려서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네, 코로나 때 힘들겠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좀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 뭐, 파이팅 하세요. 건강하시고. 네. 네. 재밌다. 자, 계속 1대1 이벤트를 할까요? 아니면 같이 좀 이렇게 좀 혼자서 독백하다가 또좀 이따가 또 랜덤 할까요? 야, 그런데 남자분은 처음인 것 같네, 이번에. 부럽다고? 사행해 해줘요? 그래요? 고고, 오케이. 그럼 랜덤 해요. 오케이, 랜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누구지? 위위왜? 위위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계시나 보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떡해. 너무 당황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이러고 저 진짜 안될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통화, 그러니까 이거, 그, 안 해주실까봐, 이렇게 네.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화면이 켜져가지고. 아, 갑자기, 네, 원래 이렇게 갑자기 켜져요. 좀 이따가 하실 줄 요청을 알고. 보내주셨으니까, 요청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 이렇게 스크롤링 하다가 딱 찍거든요. 여보세요? 아이고, 연결이 끊겼네? 여보세요? 혹시 네.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보여줘도 돼요. 부담스럽다면. 네, 괜찮아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은 딱히 없고, 딱히 없고, 그냥 부탁드려도 이렇게 돼요? 일정 시간. 뭐라고요? 부탁드려도 돼요? 부탁? 부탁이요? 네. 글쎄요. 부탁이 너무, 갑자기 시금통이 난다.
무슨 부탁인데요? 팬서비스로 노래나 이런 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 춤은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라이브 없어요. 네, 한 번만 팬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무슨 춤을 보여줘요? 제가 특별히 잘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았어요. 조금만. 그럼 제가 짧게 한 동작을 제가 보여줄게요. 어렸을 때, 그냥, 이제, 길거리 농구하고 친구들이랑 뭐 그런 길거리 문화라는 게 라고 하면 힙합이잖아요. 그래서 비보잉을 좀 했는데 특별히 지금 뭐할수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손동작부터 제가 연습하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제가 웨이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상하나? 아이고, 연결이 좀 느리네요. 버퍼링이 있어요. 암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막 더워진다. 아유. 내가 이런 식으로 랜덤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건 재밌어 하는데, 갑자기 내가 놀랬네.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하지 말자, 그냥. 그냥 이러고 하자. 내가 당황스러워. 아, 진짜. 손동작으로 웨이브? 웃겨요? 유유? 재밌어? 알았어.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랜덤으로 갑니다. 누가 선택됐는데? 누구야? GLA? WNNE? 네, 안녕하세요. 단체로 보고 있나 봐요. 목소리가 한 사람보다 많이 들리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와 어떡해 네, 이거 진짜예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진짜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네. 딱 보니까. 네 네. 잠깐 네와 어떡해 셋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라방 보고 있었어요 아니, 라방 말고, 라방 틀기 전에. 되기 뭐 같이 전에 영화 봤나? 아, 네.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있었어요. 우와, 뭐야. 치킨 먹었어요, 치킨. 치킨? 아, 부럽다. 어떻게? 네. 반가워요. 네, 엄청 반가워요. 저 새해 전에 네, 진짜 근데 영화 제가 기다리고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있는데, 그거, 그, 이름, 그, 뭐지, 저기, 계정 이름이 아. 특이해서, 그거 약자예요? 뭐예요? 아, 그런 건 WNN?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 앞자 두 글자인데, 두 글자를 그 키보드로 쳤을 때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문 키보드를 한국말 칠때 영문으로 이렇게 아, 나오는 글자들이구나. 네네네. 네. 와, 이거 실시간으로 이거 머릿속에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단하겠다. 전 그럼 뭔지 몰라요. 약간 별명 같은 건데, 앞에가.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네. 하는 예. 거예요. 네. 아, 네. 재밌다. 네. 질문 같은 거 있어요? 네? 갑자기 받아서 질문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네.
괜찮아요. 지훈이 야오네. 지훈? 아, 뭐지? 저 커피 혹시 자주 마시잖아요. 네. 그 커피 뭐라 그랬지? 어떤 커피 스타일 좋아해요? 아, 맞나? 아, 이게 맞나? 네, 저는 대부분 드립 커피로 제가 만들어 마셔요. 아. 네. 어떻게? 진정이 안 돼. 네, 안 아침마다 돌아가. 제가 항상 제 드립 커피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거품 아침에. 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항상 한 잔씩 네, 마셔요. 드신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아, 그거, 네. 제가 그거 기억, 그 뭐지? 적어놨었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질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적어 놓으셨어요? 네, 나방 자주 하고 저도 이거 그 네. 잘 보고 있는데 1대1 해주시니까 나중에 질문하면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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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적어놨어요. 저는 예민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1시 넘어서 오후 1시 넘으면 커피를 잘안 마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후 1시 전까지 한 잔을 못 마셨으면 딱한잔 마시고 잠을 좀 깨기 위해서 그리고 좀 혈액순환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오후 2시부터 3시 정도 돼가면서 마시기 시작하면 밤에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카페인이 하루에 조금 딱, 잘안 받으시는구나. 네, 맞아요. 낮에, 아침에, 오전에만 마시려고 하고, 오후에는 잘안 마셔요. 오후에는 그냥 카페인 없는 차 정도 아니면 주스, 음료수, 그렇게 마시죠. 탄산수를 자주 마셔요, 탄산수. 근데, 저도 탄산수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아, 잘 그, 마시거든요. 좋죠. 상큼하고. 저는 음료수. 쿠바도 이래 상큼하면 맛있어요. 입 다시면. 네. 그럼 오늘 좋은 저녁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 "사롱" 해요? 아, 사랑한다는 말을 그 이상한 발음으로 했구나. 귀여워, 귀엽다. 네, 우리 팬들이 다 귀여워요. 팬들이 다 재밌어요. 무슨 원두? 뭐 어떤 원두? 저는 그냥 다양하게 마셔요. 그냥 밸런스가 좋은 거, 뭐 살짝 산도 있는 거 좋아하고 없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커피는 커피대로 다 좋아해요. 그냥 조금 쉴 때는 그 쉬는 맛을 즐기고 안 그러면 구수한 맛을 즐기고 설탕을 잘안 넣고 단 커피는 언제부터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 일단 계속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때뭐 하냐고? 크리스마스 때는 글쎄요. 제가 그 예능을 촬영해놓은 거두 가지 아직 남아있어서 공개할게. 전참치하고 런닝맨. 그거를 아마도 집에서 친구들이랑 볼것 같아요. 니키랑 같이 보고.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파이팅 테오, 땡큐, 헬로. 오, 얘는. 계속해요? 낮에는 어떤 차 주로 먹냐고? 제가 대부분 민트차를 잘 먹고, 민트차를 좋아하고, 뭐, 일반 민트도 좋아하고, 스페어민트도 좋아하고, 캐모마일 차도 마시는 거를 좋아하고 그 정도? 팬들이랑 티키타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재밌죠. 뭐 본방사수.
민트 초코요? 민트 초코는 그냥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하는 민트 초코 종류가 있었어요. 그게 유럽에서는 좀 흔하지만 한국엔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아프터 에이트라고 한국 발음식으로 하면 애프터 에이트. 그러니까 8시 이후 애프터 에이트라는 민트 초코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예. 야, 드디어 태훈이 올라방을 실시간으로 보다니. After Eight 맞아요. Mint Choco sure is nice, right? 네, 지금 본방 사수 올라방이에요. 제가 어쨌든 간에 오늘 전참 씨가 안 나온 김에 제가 좀제 마음도 달래고, 팬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을 다 달래고 싶어서 이렇게 킨 거야, 오늘. Which country is your favorite holiday destination? 어떤 나라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냐? My favorite holiday destination? I don't have a specific country. It's more that I enjoy cities, specific cities. 제가 어떤 나라를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도시의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I loved Buenos Aires. Buenos Aires를 좋아했고, I loved Istanbul. Istanbul을 좋아했고요. I love Ho Chi Minh. I love Saigon. 예, 호치민을 너무 좋아하고요. And I loved St. Petersburg. I really, really miss St. Petersburg. 제가 영화 레토를 거의 한 90%를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찍었는데 정말 여행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요, 도시가. 추억들도 많지만 아직 제가 바빠서 못 봐봤던 구석들이 많아서 제가 좀 가서 탐구하고 싶어요. Yeah, so I shot a film in St. Petersburg in Russia, but I was so busy. Of course, I had a lot of lovely memories, but I didn't have time to explore the city the way I wanted to explore it. So I would love to go back and explore it again one day. Yeah. 오클랜드 and Sydney, I would love to visit Australia. I would love to visit Victoria, actually, like around Victoria, because that's where one of my favorite acting teachers is from. He passed on, unfortunately, but he taught me a lot about the countryside there. Yeah, but I would love to visit Auckland and Sydney as well. I heard wonderful, wonderful things about the cities. Yeah. Maybe one day. Wait, am I so? Was I so dumb to assume that Auckland, wait, Auckland is Australia? Is it New Zealand? You got me confused. Is Auckland New Zealand? No, Auckland is Australia, right? Oh my God, I'm so bad. I'm sorry. Oh my God, Thailand. I love Bangkok as well. Yeah, Bangkok is a great city too. Yes, it's New Zealand, right? Right. Sydney is in Australia, but Auckland is in New Zealand, isn't it? I just completely embarrassed myself, did I? India. I have never visited India before. I would love to visit India. 제가 한 번도 인디아를 놀러 가보지를 못했고 일도 안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I got an invitation once for a film festival in Goa, and I heard the Goa Film Festival is really, really lovely.
제가 옛날에 고아 국제영화제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바빠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런데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고아 영화제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도시도 그렇게 아름답고. Yeah, I heard Goa is so lovely. And yeah, I hope I get the chance to visit one day. 제주도 is great too. Yeah, 제주도도 좋죠. 제주도도 다시 놀러 가야지. 얼마 전에 친구가 제주도로 저기 이사 갔는데, 예, 자주 가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반말해 달라고. 내가 또 존댓말을 썼네. You should come to Canada. Yeah, yes, I would love to visit Canada. I've never been, have I? No, I've been to Vancouver once. No, I haven't. I've been to Toronto. What am I saying? So I visited Toronto, via a road trip from New York. 제가 어렸을 때 캐나다를 뉴욕에서 공부했을 때 친구랑 토론토까지 올라가서 그냥 로드트립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자연을 못 보고 왔죠. I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Canada, Vancouver and Quebec too. So I'd love to visit sometime. There's just so many good places to visit and so little time.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참 볼 만한 데 많은데. 그쵸. 아, 대구. 대구. 예, 대구는 촬영할 때 자주 가죠. Say hi to Brazil. 알로아. 브라질. 살람. To my Arab friends. How about UK Bristol? Wow. I wasn't in London. 제가 옛날에 영국에 갔다 왔을 때도 그 Bournemouth. I used to visit Bournemouth. I mean, of course, I've visited London. I've never been to Bristol. I'm very curious about Manchester. 맨체스터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But in the UK, I'm also curious about Ireland. Yeah, anyway. 미얀마. Why am I so cute? I don't know. 어디? 계룡 씨? 더블린에 살았었어요? 더블린이 어땠어요? 야. What kind of poetry do I like? I've been reading Langley lately. Langley. She's a good poet. My English accent is so European. Yeah, I know. 군산도 좋죠. 제가 군산버섯 갔다 왔죠. 예. 군산이 아름답더라고요. Philippines.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I would love to go. 수원? 아름다운 문화유산 수원. 수원도 통닭이 유명하지 않나요? 통닭거리 있잖아요, 수원에. 들어가서 통닭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좋아하는 시가 있냐고요? 시? 글쎄요.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좋아하죠. 셰익스피어 소네트. 대전. 여기 구미공단? 경주? 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I'm going back to my one-on-one. 1대1 다시 한번 해볼게요. 랜덤 1대1. 가람 킴푸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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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잠깐만요. 지금 혼자 쳤어요? 네, 주택인데 미풍이 너무 심해서 난방 텐션에 있어요. 난방 대박. 팀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야, 아이디어가 탁월하다. 아,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컴퓨터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핸드폰으로 보는데 메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네. 뭐, 질문 같은 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 Q&A 여기 해드릴게요. 댓글에 따숨이인가요? 네, 따숨입니다. 에, 세상 다 가지신 분 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 제 라방 보면서 나 걸리면 뭐 질문하지 생각했었던 건데, 좀 네. 떨리네요. 뭐냐면, 안 좋은 댓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 거 보고 나면 기분 전환 어떻게 하시는지, 잊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넘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댓글은 잘안 보는 편이에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제 기억에서는 지금까지 안 좋은 댓글은 딱 하나 정도 읽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에 관한 지적이었고, 제 발음에 관한 지적이었는데, 저도 동의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관한 합리적인 댓글이면, 그런 거는 사실 악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떤 댓글이든 간에 잘 받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네. 만약에 진짜 그냥 악플 같은 악플이면 저는 그냥 잘 넘어가기도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좀 웃긴데, 우리 동갑이에요. 그러면, 아, 저 죄송한데, 누가 댓글에 저 어디 사냐고 해서 저 부산 살아요. 아, 부산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따뜻하게 잘 계세요. 건강하게 행복합니다. 잘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 다 친구 생겼대. 자, 그럼 또 오늘은 1대1을 많이 하게 되네. 평균보다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네. 평균. 옛날에 했던 것보다. 자, 다음 사람은 트래블러 언니! 2001. 안녕하세요. 우와, 파라타. 와, 되게 파라타. 이거 뭐야? 유튜브 형님. 저희 자매예요. 죽도록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와, 그런데, 쌍둥이인 것 같네요. 쌍둥이 같아요. 대박.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5살 많아요.
아, 자셨다면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안경이 비슷해서 뭔가 제가 착각했어요. 스타일이 비슷하셔가지고. 이거 야 근데 방 안에 조명이 정말 독특하네요. 되게 야 이게 와 이거 그 니온라이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멋있다. 맞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미쳤다. 네. 와, 아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서 뭐예요? 라방께 어? 포스터 가지고 왔네? 나중에 우리 사인 받으러 갈게요, 오빠. 네네, 사인해드릴게요. 집에서 저희 일주일째 집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자가격리하는 중이에요? 아니요, 저 내일 그 대학교 실기라서 걸리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못 나가고 아, 그래요? 있어요. 네. 대학교 실기 가기 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기를 코로나 접촉자랑 뭐 접촉하거나 걸리면은 시험을 못 보게 돼가지고 아, 조심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있구나. 아이고, 네. 많이 답답하겠네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라방 이렇게 돼서 그래도 좋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아이고.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저희 아직 집에 한 3일 더 있어야 되는데, 네. 배우님 좋아하시는 작품이랑, 영화 같은 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넷플릭스를 보세요? 당연하죠. 네? 네, 봅니다. 봐요. 아, 보세요? 네.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 제 작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는 거 뭐가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으면 제가 추천해도 돼. 다 봤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볼수 있는 거는 서울 캠프인 것 같아요. 서울 캠프 1986. 한국 제목은 서울 캠프 1986인데 네. 미국 제목은 서울 서칭이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럼 그거 추천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너무 그 저기 하이틴 성장 얘기 같은 거고 그리고 코미디고 그리고 좀 한국 그러니까 한인 교포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모아서 어학 연수 공부하러 왔는데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코미디예요. 와. 꼭 볼게요. 100번 돌려볼게요. 아, 너무 좋아. 네. 신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우님,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시험 잘 감사합니다. 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다. 자매님, 뿌듯한 건데. 아이고, 참. 텐션 최고? 다들 귀여워요. 네, 맞아요. Do you want to come to Brazil? I would love to visit Brazil. 실기 잘 봐요. 팬들도 다 같이 응원해 주네요. 네, 실기 잘 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실기 시험이면 나중에 필기 시험도 있다는 건데 어떤 실기 시험인지 제가 묻지를 못했네. 아이고, 갑자기 궁금해진다. 7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포스터까지 가지고 계셨고 막 응원 그거 LED도 준비하셨고 하니까 너무 너무 고맙네요. They're so cute and fun. 해외 팬들도 너무 귀엽고 fun이라고 They're so cute and fun이라고 하네. 새해 전엔 기대 중이에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새해 전야를 아직 못 봤어요.
네, 감독님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들 참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가 다른 커플들 잘안 겹쳐서 딱 수영 씨만 연기를 많이 했고, 다른 배우, 제 동료 배우들은 다, 저기 제작 보고 했대? 그리고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경례하고 나서, 디프리, 같이 저녁 식사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1년 뒤에 이렇게 처음 또 같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니까. 새해전이야 빨리 보고 싶다. 아, 빨리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영화가. 새해 목표가 새해전이를 500번 보는 거예요. 500번.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500번까지 볼수 있나? 제가 제일 사랑한 영화도 한 서른 몇 번까지는 봐봤는데.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영화를. 잘될 거예요. 선스칭. 네, 저도 영화관에서 보는 게 소원이에요. 맨날 맨날 보러 가요. 제가 그래도 준비해 놓은 거를 많아서 새해 전야도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봄에 또 개봉할 거 있고도 있어서, 예, 기대하시면 돼요. 무슨 영화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봤던 영화? 쇼생크 탈출도 자주 봤고, 포레스트 검프도 자주 봤고요. 액션 영화 중에서 데몰리션 맨도 자주 봤고, 스피드도 자주 봤고요. 혹시 봄에도 스크린에서 태호를 볼수 있냐고요? 예, 제가 아직 찍었는데 아직 개봉하지 못한 영화가 하나 있고, 그리고 찍었는데 개봉 아직 안된 해외 드라마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잠깐 남양주 촬영하러 갔다 왔는데 그건 아직 뭔지 공개하지 못하고요. 그건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천천히 마무리할게요. 네. 11시 반 넘었고, 제 닥서클도 살짝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기분 좋았고, 힘이 되네요. 서로 힘을 주고받고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네. 그래요. 이제, 올해 거의 다 마무리, 뭐라고 하지? 졸려서, 버벅거린다, 이제 졸려서. 어쨌든 올해 마무리 돼가고 있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쉽니까 1대1을 한두 번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누가 걸렸다. 하이원, 헤이원, 하하이이이이원. 안녕하세요. 진짜 된 거예요? 됐어요. 진짜요? 네. 저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뭐 준비하셨어요? 유태호 배우님 사랑해요. 요 하트. 혜원, 은비, 다인? 지금 친구들이랑 3명 같이 되려? 보고 있어요. 아,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아, 따로 보고 안녕하세요. 있긴 한데. 아, 따로 보기 있긴 한데, 친구들끼리 지금 같이 보자고 다 따로 동시에 본단 말이죠? 네. 아, 네. 어떡해.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방을 보기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도 지금 고등학생이라
아, 그래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와. 대박. 와, 오늘 참 신기하다. 오늘 곧 특집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우연히 다 고등학생들이 걸리면서 공부하다가 괜히 제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시험 기간 때 제가 라방하면 안 되겠다. 시험 잘 보라고 해주세요.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잘 보라고 라방하는 감사합니다. 건가? 어떡해. 그 저희, 아침부터 계속 공부한 거예요? 아니요, 사실, 놀다가, 놀다가 그래야지 놀다가 해야지 또잘 되지. 딱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라방을 아, 그래요? 시작하셔서, 봤어요. 아, 밤새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요, 일찍 자야죠, 또. 그럼 공부를 몇 분 하는 거예요? 내일.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 이 셋이서 네. 20살 되자마자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끝나면, 그래서 베트남을 갈지, 라오스를 갈지, 네. 어디를 갈까요? 동남아시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추천하기는 저는 베트남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스무 살때첫 여행하기가, 왜냐면 안전하기도 하고 정서가 한국 정서하고 좀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네,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배려심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제가 라오스는 딱한 번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최근에 어떤지 잘 몰라서, 네, 좀 그러네요. 그런데 네, 베트남은 정말 좋아요. 네, 꼭 가서 그 라이브에 태그할게요. 스토리에. 네, 그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네. 네, 은비 씨도 다인 씨도. 그러면 이제 라방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분더 할게요. 재밌으니까. 아니, 베트남 꼭 간대. 죽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제가 토요일 하기로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팬 여러분들 보니까 일요일 날 하게 되면 뭐막 잠을 못 잔다고 밤새 막 사람들이랑 같이 뭐 수다 떨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또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토요일 날에 한 거지. 그럼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D E K 더 C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딸이세요? 보고 있었어요. 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너무 평화롭게 자고 있다. 아이, 귀여워. 네, 반갑습니다. 아기를 겨우 재워놓고 이렇게 라방을 보시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귀를, 네, 이어폰으로 듣는 거구나. 혹시나 시끄러울까봐.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거 머니게임 유진한 보고 팬 네. 됐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한 거죠, 그거. 네.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질문인가, 네. 네. 향수 뭐 쓰시는지 궁금하고. 다시 한 번요. 살짝 마이크가 좀 소리가 잘안 들려서 마이크, 네. 뭐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잘안 향수 뭐 들려. 네. 쓰시는지 궁금해요. 아, 향수요? 네.
제가 최근까지는 레 라보라는 회사를 썼어요. 아, 레 네네. 라보. 네, 레 라보라는 회사고, 그레 라보 라인에서 나오는 거, 떼 누아르라는 향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떼 누아르라는 향수를 썼는데, 그거 다 쓰고 나서, 최근에는, 제가 뭐 새로운 거를 뭐 아직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거는 그거 좀 오랫동안 쓴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아. 최근에는 때 새로 왜안 샀지? 최근에는 네, 살 아직 그쪽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또 사야 되는데. 애기 아빠 사서 대리 만족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빠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맨날 그 섬유유연제 있잖아요. 다운이 파란색 그것만 그것만 쓰는데 저희 애기 아빠도 내년에 이제 만 40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수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또 질문이 많기도 많았고 해서 제가 대신 질문했어요. 그런데 향수 선물 받는 건 기분은 좋죠. 누구나든. 네,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태우님, 항상 건강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딸이 너무 귀여웠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살짝 피곤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하려고 하는데 말이 지금 계속 좀 엉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좋다. 동갑인 팬도 만났고요. 근데 지금 엄마와 딸도 딸이 너무 귀엽더라. 참 애기 누가 애기 봐도 평화롭게 자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 그리고 첫 남자 팬. 아, 첫 남자 팬 처음에. 참 반가웠네요.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들 좀 네, 마무리 올해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2021년 이제 힘차게 잘 긍정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또 마지막 마무리 반말로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반가웠어. 건강하고 다들 공중파에서 예능을 통해서 보자. 오케이. 바이바이.